때 일자리는 많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대병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대병원이긴 하지만 동시에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제도를 통해 간호사를 뽑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대생이라는 이유로 병원 취업이 잘 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아산병원의 AI 면접 도입이나 서울대학교 블라인드 제도 시행 등으로 인해서 서울대 간호대의 경우 올해 취업률이 역대 최저인 30%를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병원의 인재상에 완벽히 부합하는 형태로 본인을 모델링하지 못한 것이 그런 패인이지 않을까 하고 저희 내부에서는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로지 병원에 가서 병원 임원까지 하는 것이 꿈이라면 연세대 갈걸 그랬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의사 만나면 되겠네라는 건데요. 물론 간호대 학생이 의대생을 만날 접점이 탁과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의대 간호대 연합 동아리도 활성화되어 있고 의대 치대 간호대 같은 경우에는 연건 캠퍼스라는 생활 공간을 공유하며 실제 실습 시에도 만날 일이 잦습니다. 하지만 연애는 언제나 사람 나름이기 때문에 의대생도 사귀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뭐 공대생이라든가 탁과 학생과 사귀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또 실습할 만하지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제 실제로 실습할 때의 기록을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한 학점당 일주일에 3시간씩 15주 동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실습이 3학점이라면 9시간씩 15주. 근데 실습이 한 과목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을 3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총 3학기 동안 하게 되는 것이고요. 20학번부터는 커리큘럼이 바뀌어서 4학년 2학기까지 총 4학기 동안 실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간호사가 되기 위한 필수 이수시간 1000시간을 채우게 되고요. 채워야 하는 시간 자체도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지만 서울대 간호대의 경우에는 한 병동을 이틀 혹은 3일씩 돌게 됩니다. 그래서 매 병동마다 병동의 특징에 대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는 워드 클래스, 그리고 배정받은 환자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실습 시간 외에도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또 촉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습을 하다 보면 할 만하네 이런 생각보다는 이게 되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 설명을 하러 왔는데 도대체 왜 간호학과를 디스만 하고 있나? 그래서 지금부터 간호학과에 대해 본격적으로 좀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신랄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호학과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를 보면 알수 있듯이 간호학과는 개인, 가족,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의 건강 문제를 사정, 진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뒤 그것을 평가해서 보다 나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 수업 역시 이 교육 목표를 충족시키게끔 짜여져 있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이러한 교육 목표와 일치하는 인재를 선호합니다. 간호학과 학생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학과는 일반 전형 32명, 직윤 12명으로 수시를 마감하게 되고, 정시에서 19명에 정원의 4명까지 최대 76명을 선발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올해 연도 동안 간호대에서 부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내부 소식을 들은 그런 바에 의하면 이 인원을 모두 선발하진 않습니다. 물론 정원의 전형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최대 인원을 선발하긴 하는데요. 특히 직윤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본인을 잘 어필하지 못한다면 정원이 다 차지 않았어도 그냥 마감을 시키고 정시 인원으로 이월을 시킵니다. 그리고 정시의 경우에는 서울대 간호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지방 의대를 지원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다 보니까 21학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추가 합격이 2차 정도까지 돌고 3차 추합자가 등록하지 못한 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특목 자사고 출신인 친구들이 다른 자연대나 공대처럼 많이 앞서 나가서 일반고 출신이 적응하기
적응하기에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간호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수시로 각 학과별로 2명씩 보내는 한화고를 비롯하여 지방 자사고에 이르기까지 절반 정도의 학생이 특목 자사고 출신이고 그 외에는 일반고 출신입니다. 다만 출신 학교에 따라서 뭐 차별이 있거나 이런 건 없고요. 학과 자체가 특수성이 있는 학과이면서 다른 간호대와는 커리큘럼이 많이 차별화되어 있는 편이라 애초에 미리 공부해 가고 준비해 가기가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만 듣는다면 출신 학교와 관계없이 좋은 학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간호학과나 의학과 이런 곳은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본인의 열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간호대 내에서는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랑 떠밀려 온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호학도로서 간호학의 주체성을 찾고 보다 주도적인 간호를 꿈꾸면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입학했다가 오히려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실습 과정 중에 환자 혹은 타 의료인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본인의 술기 능력 등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다른 길을 찾는 친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는 전과 경쟁률도 꽤 치열한 편입니다. 반면 저처럼 떠밀림 반 자의 반 이런 식으로 해서 왔는데도 막상 공부하다 보니 실습이 너무 재밌고 임상이 잘 맞는 그런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수님들 말씀만 들어보더라도 오히려 간호사로서 꿈을 꾸던 친구들은 병원에서 잘못 버티는데 그냥 일단 가보자 해서 가본 친구들이 지금 뭐 수선생님까지 달고 있더라 이런 말들이 들리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비율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문과 절반, 이과 절반 정도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정시로 오게 될 경우에는 문과에서 오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정시 출신이 실제로 문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자면 간호학과는 정말 문이과가 되게 융합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임상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약물 관련된 것도 있고 몸통 이런 걸 배우다 보니 좀더 이과적인 걸 떠올리기가 쉽지만 치료적 의사소통, 간호 연구, 지역사회 문제에 개입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문과적인 능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1, 2학년 때는 이과적인 면이, 그리고 3, 4학년 때는 문과적인 면이 조금 부각되는 그런 수업이 진행됩니다. 간호학과는 다음과 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됩니다. 간호학 단일 전공자의 전공 커리큘럼을 제가 여기에다 띄워놨는데요. 우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상 발달 과정을 담은 인간과 건강이라는 과목으로 전공 수업을 시작을 하고 정상 인체 구조의 기능을 배우고 소위 말하는 주사 놓는 법 등의 핵심 간호 술기를 기본 간호학에서 익히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질병이 발생하는 기전과 약물 기전, 그리고 연구를 위한 통계 이런 걸 배웁니다. 여기까지가 상당히 이과적이라고 할수 있겠고, 이 외에 의사소통, 연구개론, 간호윤리, 이러한 문과적인 과목, 그리고 각 질병에 따라 혹은 각 나이군에 따라서 어떠한 간호를 제공해야 되는지를 3, 4학년 때 중심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또, 재활간호학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서울대학교 간호학과에서만 유일하게 배우는 과목이고, 노인 간호학 역시 배우는 학교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공 필수를 채우게 되고, 본인의 관심과 흥미 분야에 따라 전공 선택 과목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나름 장점이라고 한다면, 재활간호학은 전국에 있는 간호학과 중 서울대학교에서만 유일하게 배우는 내용이고, 그외 기타 과목들도 서울대 유일의 과목이거나 다른 대학교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런 범위가 깊고 넓게 배운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대신에 그만큼 공부량이 늘어난다라는 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 이 외에 교양 분야에서의 특이점은, 여기 있는 화학, 생물학, 그리고 각 실험들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때 배우는 내용이 한국어 수업이긴 하지만 영어 원서를 기반으로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화학 1, 화학 2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혹시 문과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을 예습을 해간다면 더욱 좋고 안 해도 시간 투자를 열심히 한다면 이과 친구들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호학 단일 전공자의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만약 보건교사를 지망한다면 여기에 교직 이수 10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지난 학기 시간표인데요. 보면은 학년별로 날짜가 딱 나뉘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뭐 1학년은 금요일만 수업을 듣고, 2학년은 화목, 3학년은 월화수목을 다 듣고, 4학년은 수요일만 그 전공 과목이 몰려 있는데요. 이게 대면으로 진행하는 일정에 맞추다 보니 한 학년에 한 요일씩 할당하여 하루 종일 수업을 듣게 된 모습입니다. 전공 시간표도 짜여서 나오고 교양도 생물학과 화학 같은 필수 과목들은 지정반이 있기 때문에 간호학과는 유독 동기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는 3, 4학년이 월요일은 이론, 화수목금은 실습을 하던 것이 15주 중에 절반은 몰아서 실습을 하고 나머지 절반, 7주나 6주 정도는 이론을 몰아서 수업하는 블럭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래야 감염 전파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15주치의 분량을 그 절반의 시간 안에 해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소진이 많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도 2공학번 이후로 교과과정이 개편되면서 블럭제를 네 학기 중에 한 학기만 하는 것으로 줄어들어서 학생들의 부담은 덜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간호학과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아까 시간표를 보셔서 알겠지만, 간호학과는 본인 맘대로 시간표를 짠다기보다는 학교에서 시간표가 짜여져 나오고, 그 외에는 추가로 듣고자 하는 과목이 있다면, 전공 과목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학생들은 가만히 강의실에 있는데 교시가 바뀌듯이 그 교수님들만 계속 바뀌는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랑 똑같은 모습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4학년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탑과의 교류 기회가 1, 2학년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문적인 부분 이외에 다양한 탐색을 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호학과는 다소 폐쇄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선 간호대학이 단과대 안에 간호학과 하나만 존재하고, 근데 또 서로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은 길고, 심지어 과목 내에서 팀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학교 선배가 회사 선배가 되고 동기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상당히 조심하는 면이 있고, 학과 내에서 진로 진학을 위한 정보가 개방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적당한 인맥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휴학 불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계질서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없다고 보기는 힘든데요. 이로 인해서 휴학을 하면 후배들과 같이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이 불편해서 휴학을 하지 않는 인원도 많고, 실제로 서울대 자체 조사에 따르면 간호대가 휴학 없이 졸업하는 비율이 1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꼴찌는 경영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 취업 시장이 좀 불황인 것도 있고, 실습을 하는 3학년부터는 정신적으로 소모가 정말 심해서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점차 휴학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간호학과의 커리큘럼상 휴학을 하고 싶다면 한 학기가 아닌 1년 휴학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태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선후배 간에 있다기보다는 병원 실습을 하다 보면은 다소 학생들이 방치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래도 태움 문화처럼 막 일방적으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학생한테 뭐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는 서울대 학교 내에서는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 분위기 희망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타 학교에 비해서 경험해 볼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 보이시겠지만 여기 왼쪽은 지역사회 간호학 실습 시간에 제가 방역복을 입은 사진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PCR 검사를 하다 보면 많이 볼수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어린이날 행사 부스에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것처럼 소아병동 실습이나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소아 응급 중환자실, 또
심폐기계 중환자실, 내과 중환자, 외과 중환자실, 그리고 수술실처럼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에도 이렇게 전문성 있는 곳을 실습할 기회는 서울대학교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습지인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렇게 직원에 준하는 혜택을 받습니다. 이거는 서울대병원 출입증이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병원 임직원과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대학교가 QS 순위가 30위권으로 아시아 내에서 간호학으로 전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굳이 가지 않아도 학술적으로 많이 인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좀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다른 학과에서 간호학과를 복수 전공하거나 부전공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간호학과는 기타 전문 계열 외에 다른 학과를 모두 복수 전공 혹은 부전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간호학과가 학점이 좀 빡센 편이다 보니까 140학점으로 좀 다른 과가 130학점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수해야 되는 학점 수가 많아서 졸업이 1년 정도 늦어지는 것은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호대 남학생들을 서울대에서는 간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간호대 남학생의 비율은 한 학번에 10명에서 15명 사이 정도입니다. 근데 요새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실습이 시작되는 3학년 전에 2학년을 마치고 의무병을 지원해서 다녀오는 경우가 많고, 빠른 경우에는 1학년 2학기만 마치고 그냥 일반 병사로 지원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는 다소 폐쇄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진로 준비를 시작할 때에는 선배들 그리고 교수님들과의 활발한 논의가 매우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간호학과 학생회에서는 매년 다양한 직종에 나가 계신 선배님들을 섭외해서 간호인의 밤이라는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 선배님들과 임상 암병동에서 근무하고 계신 선배님들께서 진로 준비 시작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또 작년에는 심평원에서 일하시는 선배님, 그리고 삼성병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선배님들께서 직접 와서 진로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배님들께서 연락처도 주고 가시고 후배들을 많이 아껴주시다 보니까 이러한 연락처나 이런 연락망을 잘 구성해 놓는다면 언제든지 진로 준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간호학과에서는 매학기 지도교수 면담을 약간 필수로 정해놓고 있어서 교수님들도 그 지도교수 면담을 굳이 안 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꼭한 번씩은 최소한 한 번씩 만나 뵙게 됩니다. 그래서 매학기 지도교수 면담을 하면서 그 방향을 설정하고 또 구체화해 나갈 수 있고 또 교수님들께서도 면담을 회피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이메일을 통해서 언제든 연락을 드린다면 그 어떤 교수님이든 면담을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더 원하는 그러한 세부적인 진로가 있다면 그 진로의 교수님께 가서 메일을 드리고 또그 메일을 드리면서 제가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인턴을 해보고 싶다 하면서 그런 인턴 경험이나 대학원을 미리 맛보기 하는 그런 경험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선배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만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는 기회를 얻기 쉬운 곳이고 본인이 나서지 않는다면 막 누가 떠먹여준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로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간호학과와 관련된 진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임상 간호사의 경우에는 4학년 1학기 때 상반기 취업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반기 취업 때가 우리들이 쉽게 말하는 빅5, 그래서 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그리고 뭐 분당서울대병원, 그리고 세브란스병원 이런 곳이 있는데요.
상반기 취업이 안 된다면 하반기 취업도 도전을 할 수는 있지만 상반기 취업과 맞물려서 시작되기 때문에 하반기 취업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만에 하나를 대비한다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임상에 잔류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상 경력을 요구하는 진로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의료 보건 계열을 벗어나서 뭐 5급 행정 공무원직이나 이런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면 임상으로 진로를 시작하는 편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진로는 보건교사인데요. 보건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부 1학년 때의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년 1학년 중에 상위 5%의 성적에 드는 학생들만이 보건교사가 될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교직 이수를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선배님들께서는 제발 보건교사 자격증 딸수 있을 때 따라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좀더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언제든 복귀가 가능한 직장, 이런 거를 원하신다면 1학년 때 성적을 좀더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항공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항공계 회사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간호사는 뭐 항공에서 발생하는 의료적인 문제에도 대처를 하고 또 스튜어디스를 뽑는 그런 자리에서도 항공, 그러니까 간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추가 점수를 부여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너무 피를 본다거나 환자를 보기는 싫고 좀더 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직원들을 교육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비행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항공 간호사 쪽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호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7급에 아예 간호직 공무원이라는 게 있고, 아니면 보건행정직으로 5급 공무원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역시 공무원 준비하는 것과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뭐 생략을 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공계 회사 외에도 다른 뭐 삼성이나 LG 이런 식으로 좀 5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산업체에서는 필수적으로 산업간호사를 한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임상 술기보다 직원들을 교육하고 싶고 그냥 직원들의 보험 문제라던가 그런 보건 복지 쪽을 챙기고 싶다 한다면 산업 간호사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간호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는 서울대 간호대가 서울대 내에서도 교수가 되기에 가장 유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국에 간호대가 200개가 넘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한 학번, 한 학년이 졸업이 대강 50여 명이고 이 중에서 대학원을 가는 게 30여 명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방 여기저기로 또 파견을 갈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자리가 상당히 많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교수가 되기 가장 유리하고 또 서울 꼭 유학을 가야만 그렇게 교수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원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수간호사를 할 때에도 빅5 이상에서는 박사학위, 최소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임상에 꾸준히 남을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임상과 대학원을 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심사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공무원직에 관심이 있다면 살펴볼 만하지만 이것 역시 그 행정 조직을 요즘에 지방으로 내려보내면서 그 지방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서울 지부도 있기 때문에 좀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좀더 안정적인 직장을 생각을 한다면 심평원도 도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근에 뽑히는 경향을 보면 임상 경력이 6년에서 7년 정도는 되어야 뽑힌다고 알려져 있어서 역시 임상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간호사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미국 간호사를 의미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간다면 뭐 아랍에미리트 이런 쪽 병원으로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에 아랍 왕자님들이나 공주님들이 와서 입원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만큼 교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간호사로 다시 얘기를 돌아가 보자면 NCLEX라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국내 간호사 경력이 3년 이상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혹시나 그냥 나는 간호사를 할게 아니다. 그냥
유학을 가고 싶은 거다라고 해서 해외 유학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석사, 박사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꼭 임상 3년과 엔클렉스라는 시험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엔클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 200명의 인원 정도가 전 세계에서 지원하는 간호사들을 다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상 간호사로서 입사를 하고 나면 입사 직후에 바로 엔클렉스 지원서를 넣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꼭 임상 경력이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하는 영역이 임상 실험, 연구, 판매 등 다양한데 임상 실험 쪽으로 나가겠다면 이 경우에는 임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구, 판매 이런 것도 하는데 국내 계열 제약회사인지 해외 계열 회사인지에 따라서 근무 방식이 유연한지 아니면 좀더 회사 내부에 많이 머물러야 하는지 등의 방식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간호학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 보건행정 이쪽이랑 그리고 간호학과들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선 간호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간호학과가 전문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문직이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면허증이 나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정적일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돌아왔을 때, 복귀했을 때도 어느 병원이든 다시 돌아가기가 많이 수월하다는 점. 즉, 어떤 것에 도전을 하더라도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메리트가 있게 느껴지기도 했고, 특히 보건 같은 경우에는 보건행정직으로 나아가게 될 때는 의사소통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어떤 정책이 내려오고 정책 연구를 했을 때그 정책이 아래로 뻗어나가는 방향이라 실제로 이것이 적용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호, 특히 지역사회 간호 쪽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때는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점을 위로 상향식으로 보내면서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 간호학 쪽으로 좀더 밀고 나가면서 면접을 봤었고, 그다음에 합격 요인에 제가 힘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선 물론 이게 힘 같은 것도 좀 재밌는 일화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면접을 볼때 교수님께서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중환자나 좀더 가늠이 어려운 그런 환자들을 옮기는 거나 이런 데 있어서도 나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실제로 중학교 때 전국체전 2등을 했던 씨름 선수를 씨름으로 이긴 적이 있다. 그만큼 힘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임상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당시 학생 부학장님이셨던 교수님께서 굉장히 크게 빵 터지면서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마지막으로 했지만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합격의 메인 요인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합격 요인으로는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과 간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자 그 보건 학개론과 간호 학개론을 각각 읽어보고 차이를 미리 비교를 해놨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때는 심리학과를 지망하고 있다가 3학년 때 급격하게 간호 쪽으로 튼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서는 보건 행정직을 좀더 원하시는데 제가 간호사 쪽을 희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도 왜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너는 꼭 간호사를 하려고 하냐, 너는 보건과 간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냐,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했던 봉사 활동의 내용을 이런 간호랑 연관을 지으면서 그런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문제 같은 것에 관심이 생겼고 이것을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위로 올려보내려면 그것에는 지역사회 간호학이 보건보다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교수님들이 매우 끄덕이면서 만족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더 학문적으로 정확히 알고 그런 나아갔던 점이 합격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간호학과를 이런 학생들한테 추천하고 싶은데요. 우선 공감 능력이 있고 강한 정신력과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체력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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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이 당장 실습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병원에서 실습을 할 때는 그 데이, 나이트, 그리고 이브닝 이런 근무 중에서 데이 근무에 해당하는 일을 9시부터 5시까지만 실습을 도는데도 체력적으로 매우 부딪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외에는 나이트 근무가 최소 2번 이상이고 그런 일정이 계속 바뀌는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 싫어한다거나 본인이 좀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근직으로 나아간다면 괜찮을 수는 있지만 서울대병원을 기준으로 하면 상근직은 40살 이전에는 잘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감은 역시 당연히 환자의 생명을 봐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겠고 관찰력과 분석력이 매우 필요한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사들도 환자를 보지만 환자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것은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똑같은 환자를 보고 이 환자를 관찰한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이 환자에게 발생한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추측하느냐에 따라서 의사의 처방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환자의 예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찰력과 분석력도 매우 중요하고 창의력이 중요하다는 게 되게 의외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간호학이라고 하면은 간호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 하나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모든 환자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제때제때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리고 또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 환자를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간호 수업을 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할래?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게 되고 이러한 질문은 면접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봄직한 책들과 보고서 주제를 좀 들고 와봤는데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내용들은 지역사회 소외 노인 혹은 뭐 장애인 이런 문제랑 그런 탈시설이 된 그런 장애인을 말하고요. 그리고 연명의료와 존엄사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간호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목표는 인간을 편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한 편함을 위해서는 사실 연명의료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매우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을 미루는 것이 무조건 희망적인 일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료인들의 생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대 자소서에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사회 역학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어떠한 차별을 받고 있고 어떠한 의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 이런 걸 통계적으로 잘 분석해 놓은 책이고요. 이 다음에 나온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마음극장 마지막 여행,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서울대 간호대에 입학하고 1학년이 되자마자 전공 수업에서 레포트를 쓰게 되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이 책을 읽을 것을 매우 추천해 주시는데 이것이 노인이나 존엄사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이라는 책을 봤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미리 읽어보고 아, 그렇다면 나는 생명의료 윤리를 어떻게 펼쳐나가야 하는가? 내가 일개의 간호사로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가를 좀더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 학생 고생 많았고요. 우리가 간호학과 부회장님한테 PT를 받은 거였군요. 몰랐는데, 뭐 저는 이제 제가 올해 진행했던 설명회나 뭐 이런 것 중에 가장 재미난 내용을 좀 많이 배운 것 같고요. 몰랐던 얘기들을 혹시 뭐 흔한 게 아니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뭐 카메라는 켜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뭐 여러 많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니까. 편하게 이제 그냥 음성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아마 학생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을 해줄 것 같습니다. 뭐 질문 있으실까요?
그 질문을 고민하실 동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걸몇 개를 좀 동민 학생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졸업학점이 166학점. 140학점. 140? 네. 근데 잠깐. 이공학번부터 130으로 줄기는 했어요. 근데 근데 전 이공학 만약에 비율이 되게 높던데, 다른 데 비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졸업을 하려면 140학점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그중에서 전공이 76이었나? 79였나? 아, 전공이 90 몇 학. 90 몇인가? 아까 슬라이드 잘못 봤구나. 전공 비율이 되게 높네, 다른 과보다. 네. 전공이 아니, 여기 전공이 76학점. 130으로 돼 있어서. 아, 네. 제가 그럼. 숫자를 잘못 쓴것 아, 같습니다. 잘못 쓴 거야? 아, 166을 들어야 되나? 30을 듣고, 그 중에 전공이 96이 되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 질문이 두개더 있는데.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었는데, 아산병원에서 AI 면접을 보니까 좀뭐 합격이 잘안 됐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네. 혹시 그게 뭐 그 일종의 블라인드 면접처럼 돼서 서울대 간호 출신들이 좀 불리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뭐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일단 AI가 이 사람이 어느 대학 출신인가는 당연히 모를 거고요. 모르겠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원하는 인재상이 있는데 만약에 질문을 할때좀 표정이 많이 틀어진다던가 아니면 오래 고민하거나 이런 표정 같은 것도 많이 분석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질문이 앞질문이랑 뒷질문이 AI가 의도하기로는 같은 내용의 질문이었는데 답변이 달라지거나 이런 경우에도 많이 점수가 깎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이 선배들이 상대적으로 AI 면접에 대한 좀 그런 테크니컬한 준비가 부족했다. 네. 아, 그런 면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그 우리 의학 드라마 종종들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네. 결국 보는 건 병원 풍경은 그런 건데 실습을 나가 보니까 이런 건 의학 드라마랑 진짜 비슷하더라. 혹은 진짜 다르더라. 어떤 게 있었을까? 우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란 드라마가 정말 정말 고증을 잘했다라고 네.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충격을 받은 게 수술실이 되게 웅장하고 막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를 틀고서 환자분 마취를 시킨 후에 막 되게 흥얼흥얼 하면서 되게 밝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수술이 진행이 되고 실제로 되게 수술 대기 중에서도 되게 편안한 음악을 계속 흘려보내 주시고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생과사가 오가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둡기만 한 곳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알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엄숙하거나 심각하지만은 않더라. 네. 네. 혹시 뭐 다른 참가자분들 중에 질문 주실 거 있을까요? 정 팀장님 뭐 궁금하신 거 혹시 없으실까요? 이게 마이크를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아니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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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혹시 저쪽 저 아이디로 들어오셨구나. 혹시 뭐김 박사님 따로 없으세요?